동의하는 김재경 의원님. 지금 이제 오늘 현안에 관한 이 보고서 제목을 보고 우리 의원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통일부에서 만들어 온 이 자료를 보면 우리가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게 뭔지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초점을 흐려버리는 거지. 우리는 지금 이 프로세스 그리고 이제 인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무게 중심을 두고 논의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다가 흉악 범죄 북한 주민 완전히 가치 중립적이지 못한 거야. 처음부터 이게 선입관을 딱 깔고 그래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이 제목에서부터 묻어난다고요. 보고서를 이렇게 만드는 것은 이게 지금 우리가 국회에서 상임위를 열어가지고 문제를 삼고자 하는 거하고 완전히 방향을 처음부터 틀어가지고 온 거라니까. 지금 뭐 우리가 이제 질의를 하면서 따져보겠지만 이제 그 사람들의 진술 이외에는 이 사람들이 살인을 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지금 없잖아. 그것도 100가지 우리나라에서 뭐 소독을 했다든가 깨끗이 씻어서 북한으로 보내버렸으니 이 문맹화된 사회에서 이것도 살인이라는 중범죄를 본인의 그래 자백이 있었다 치더라도 자백 이외에는 아무런 보강 증거가 없는데 단정적으로 흉악 범죄자라고 이렇게 단정하고 보고서를 작성해 온다는 것은 이건 지금 오늘 우리가 상임위를 열고자 하는 우리 국회의 의도를 굉장히 이 경시하고 무시하는 태도다라는 그런 점을 지적을 합니다. 오케이. 다음 예 중앙 이정현 의원님. 저는 자료 요청입니다.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정말 이 자리가 국민의 대표들이 모여서 국민들이 궁금증을 갖고 있는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라고 하는 국민에 대한 존중, 그걸 분명한 전제로 하고 질의응답을 하는데 저희들한테 꼭 필요한 자료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에 대한 북한에서 넘어왔었던 그 탈북자들에 대해서 정말로 어떤 절차의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지방 합동정보조사에서 이루어졌는지 시도 합동조사 정보조사에서 이루어졌는지 중앙 합동조사에서 이루어졌는지도 모르겠고 8개 기관이 참여를 했다고 하지만 국방부나 정보사나 옛날 기무사나 국정원이나 경찰이나 이외에 어떻게 해서 8개 기관이 참여했는지도 모르겠고 잘 알다시피 이러한 조사는 이런 정보조사는 반드시 녹화를 해야 된다는 것과 반드시 보고서가 작성돼야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작성된 보고서에 참여했었던 기관 참여자들의 반드시 서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그 녹화 기록과 그 보고서를 봐야 됩니다. 지금 틀림없이 통일부 장관께서는 당연히 우리는 통일부는 신문에 참여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전부 다 모른다. 로 일관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안들을 국민들 앞에 생중계되는 방송사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전부 모른다는 얘기만 듣고 이런 식으로 해서 회의를 끝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 신문 그 정보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저는 이것이 이루어졌는지조차도 지금 의심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게 이루어졌다면 언제 어디서 누가 참여를 했고 그 보고서 내용은 뭐며 그 녹화 기록은 어떤 것이고 그리고 누가 어떻게 서명을 했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 통일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방부가 참여를 했는데 국방위원회, 국방부 장관도 지금 이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한 것이 보고를 제대로 자기한테 안 했다 해가지고 지금 언론에 봐보면 불만을 많이 토로하고 있고 옛날 기무사를 통해서 지금 조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위원회, 우리 외통위원회,
청와대가 관련되어 있는 운영위원회, 인권위가 관련되어 있는 운영위원회, 그리고 여기서 특수경찰들을 투입을 시켜갖고 눈을 가리고 포박을 했었던 경찰이 그 소속되어 있는 행안위원회, 이렇게 약 7개 위원회 정도가 해당되는데, 이 위원회에서 합동으로 이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합동국정조사나 합동회의가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이 문제가 되도록 파악될 수 있지, 형식상으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아무 자료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여당이나 집권하고 계신 분들이 워낙 인권을 많이 강조하셨었고, 특히 대통령께서 그 전에 그릇과 관련된, 조선족과 관련된 그 선박에서 살해 사건과 관련해서 아주 그 인권과 관련해서 중요한 그런 그 변호도 많이 한 적이 있으십니다. 대통령께서도 결코 반대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두 가지를 좀 제안을 합니다. 일단 자료 문제는 장관님, 이 아까 이정현 의원께서 말씀하신 합동신문 조사 여러 자료, 영상 자료 포함해서 그걸 제출할 수 있나요? 지금 뭐 그 국정원은 정보위를 통해서, 국방부는 또 국방위를 통해서, 통일부는 외통위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정보위 차원에서 논의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도 오늘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쟁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문의를 하고 나름대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이렇게 제출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일단 통일부 측에서는 합동신문 조사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진 않고. 네. 그 합동신문 조사 자료를 본 적은 있나요, 장관님? 예, 일부를 공유를 했습니다. 일부를 공유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우리 간사님들 해서 합동신문 자료를 볼 수 있는 여타 방법, 아니면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